한편 대전 쇼핑몰 화재 사고와 관련해 현대백화점 그룹은 입점 매장 직원과 상인들에 대해 생활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협력업체 중간 관리 매니저에게는 350만 원, 일반 판매 사원에게는 250만 원이 지급됩니다. 정확한 화재 피해 규모를 파악한 뒤 판매가 어려워진 입점 협력업체 상품에 대한 보상 절차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설 미화, 보안 등 도급 업체에 대해서는 급여 지급 등 자금 운용에 문제가 없도록 영업이 정상화될 때까지 도급비 전액을 지급할 계획입니다.